가짜 횡성 한우 논란이 최근 잠잠해졌죠. 원산지를 규정하는 법이 생기면서 횡성 한우의 기준도 구체화됐기 때문인데요. 진짜 횡성 한우의 기준을 김진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횡성군은 외지소의 무분별한 반입 등 일명 가짜 횡성 한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09년 횡성 한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횡성 한우는 횡성군수가 선정한 정액으로 인공수정돼 횡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로 제한됩니다. 횡성 축협 한우를 포함해 현재 횡성 지역에서 유통, 출하되는 한우는 모두 해당됩니다. 하지만 2011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이 제정돼 도축 전 12개월만 횡성에서 자랐어도 횡성 한우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상해법이 조례보다 늦게 제정되면서 다소 혼선이 있었지만 지역 내에선 조례에 따른 횡성 한우 사육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외지소를 들여와 키우는 횡성 한우는 전체 4만 7천 마리 가운데 6%인 3천 마리뿐, 2010년 5,100여 두에서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군수 품질 인증 기준에 맞추면 출하 시 최대 150만 원의 장려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판매 걱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횡성 한우 사육 농가가 군수 품질 인증제에 맞게끔 횡성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믿고 판매장에서 횡성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생산 농가와 지자체가 품질 규격화를 통해 명품 횡성 한우의 명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이어가면서 가짜 횡성 한우 논란도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